On the desk. 예, 책상 위에 있는 그럴 때 on the desk 그러죠. 먼저 우리는 말은 말이다 하겠습니다. 네, 말은 말로 익혀버리라. 온다. 책상 위에 있는 음식에 바퀴벌레 한 마리가 온다. 오케이? 온다. 책상 위에 있는 음식에. On the desk는 책상 위에 있는. 그러면 왜 이건 형용사 구일까요? 책상 위에 있는 요 말이 뭘 꾸몄어요? 책들을 꾸몄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The books 할 때, books가 키워드죠? Are mine. Mine이 키워드죠? 책상 위에 있는 그럴 때, desk가 키워드죠? 아하라 비법에서 엄마 뱃속말은 books와 desk와 mine을 가지고 마치 짧은 글을 짓듯이 책들, 어떤 책들? 책상 위에 있는 책들. 누구 것? 나의 것이다. 이렇게 바로 명동, 명사와 동사만을 가지고 그 내용의 뜻이 어떤 것인가,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했어요. 그러면 밑에 어법 내용 보세요. 책상 위에 있는 이왜 형용사 구인가? 아하라 비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상의 모든 말은 낱말이건 구건 철이건 문장이건 문법이건 모두 다 알아완 투 쓰리 셋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익히고 있는 on 전치사 on의 용법을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on이라고 익히지 않아도 이 on에 해당되는 조토, 조사토씨가 책상 위에 있는 뭐뭐에 있는 그랬으므로 의하는 할턴 대어진의 조사토씨가 되면 그거는 무조건 알아투, 즉 형용사 구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용사 구래도 왜 이게 장소를 나타내는 형용사 구냐고요? 원래는 부사구 할 때나 쓰이는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엄마 뱃속말에 의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가 있지요. 책상 위에 있으니까 어디? 책상. 책상은 뭔데? 그러니까 장소잖아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 Books, desk, mine. 책들, 어디에 있는 책들? 책상 위에 있는 책들. 누구 것? 나의 것이다. 책상 위에 있느니 책들을 꾸몄기 때문에 to, 즉 형용사 구이다. 결국은 말은 말로 익혀버리면 된다라고 하는 아하라 잉글리시의 비법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죠. 책상 위에 있는 건 뭐라고요? On the desk. On the desk 그럴 때 어떻게 연상하자고요? 온다. 책상 위에 있는 음식으로. On the desk. On the desk는 책상 위에 있는 이었습니다.